네,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 투자의 승리를 위해서 오호장 해법을 정반합을 통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정민 메이킷 본부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에 함께 해준다고 하셔서. 지금 네. 진행상 보고. 아, 그런가요? 예. 세게 들어오시네요. 오늘, 그러니까 제가 한번 세봤는데, 2020년 3월 기점으로 하면은, 2022년 4월이니까 2년 한 2개월. 예전에 군 생활하고 비슷한 기간이었던 것 네. 같아요. 마스크 아, 기간이. 예. 뭐, 아쉽게도 탈마스크는 아니지만,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뭐, 코로나19에서 해방이 되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점이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4월 18일이. 네. 그첫 번째 승자가 화장품인 것 같아요. 화장품이 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슈 첫 번째로 화장품을 좀 얘기해 볼 텐데, 뭐 전반적인 리오프닝과도 관련된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중국의 봉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지금부터 그 모든 걸다 떨쳐내고 가는 건지 한번 저희들이 정반합을 통해서 화장품 주가 훈풍이 지속될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요, 뭐, 계속 간다? 그럼 정을 들어주시면 되고, 아니다, 좀 반등인 것 같다. 좀 차익 실현해라? 그럼 반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 예, 둘다 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견이 없지만, 그래도 중간에 좀 챙겨볼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본부장님께서 먼저, 화장품 계속 가는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리오프닝 기대감이죠. 다른 게 그렇죠. 없습니다. 다만 실적은 아직 미지수다. 실적은 아직 그렇죠. 미지수다. 한국 콜마 정도가 제가 전체 좀 기업들을 봤더니 실적이 그나마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연휴 인수에 대한 모멘텀이 부여가 되면서 네. 흐름이 괜찮은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플러스 또한 종목 더 본다 그러면 콜마 B&H 정도가 탄탄하게 주가 흐름과 어떤 기대감이 같이 맞물리고 있는 자리인데, 네. 저는 지금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중국 상하이 쪽에서 봉쇄가 시작됐을 때이 부분이 우리 증시의 리오프닝 관련주에 네. 투영이 될 것이냐 지켜봤더니 투영되지 아니하고 우리 예. 증시 자체 리오프닝 이슈로 탄탄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난주 주 후반에 들어서 이제 중국 봉쇄령이 길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 묵직하게 좀 가라앉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주말 사이에 이제 빠르면 20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정도 중국 상하이 봉쇄령이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또 언론상을 통해서 통보가 됐는데 네. 그것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움직임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루빨리 뭐 워낙에 중국 관련해서는 가짜 뉴스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좀 뉴스든 뭐든 실질적으로 봉쇄령이 좀 빨리 해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화장품 뭐 해서 대표적인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묵직한 기업들이 하루 뉴스에 이렇게 등락이 심한 거는 그만큼 악재를 많이 반영해서 뭔가 모멘텀을 찾고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중국발 우려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했고 지금부터는 내부적인 모멘텀, 내부적인 어떤 국내의 이슈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주가의 수준이 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국 우려감을 떨쳐내고 이제는 국내 모멘텀만 봐도 화장품 살 만한 타이밍이다라고는 보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밸류에이션을 보면 아무래도 제조업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 크로마나 코스맥스 이런 기업들이 조금은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뭐 매출이 더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본부장님께 보실 때는 우리 어차피 둘다 정이니까 뭐 종목으로 따졌을 때 아니면 조금 더 브랜드 업체로 가야 될지 제조업체로 갈지 아니면 뭐둘다 좋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브랜드는 제가 좀 여성분들 좀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 네. 중국 설문조사를요? 그러니까 한 10명 아, 친한 여성분 10명 정도 10명도 많죠. 그 정도 했더니 일단 마스크 때문에 네. 좀 색조화장을 덜쓴건 맞다. 그럼 의향은 어떠냐? 마스크를 벗게 되면 구매 의향이 늘어날 것이냐? 당연히 늘어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네. 근데 사실 국내 소비량으로 화장품주가 올라간 건 아닙니다. 중국 쪽 소비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예. 이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한 국산 브랜드가 중국 소비자 혜택을 좀덜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점유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과거에 화장품 섹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현재 그때만큼은 아니다. 저는 이런 그때만큼 아니다.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OEM 회사가 저는 일단 우선순위고 브랜드보다는 고객 다변화를 만들어 놓고 네.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한 그리고 지금 현재
전기차 섹터 완성차 업체들이 GM을 필두로 해서 내재화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네.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연유를 인수하면서 용기에 대한 내재화를 저는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단발적으로 투입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에는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미래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단연 탑픽은 한국 콜마가 되지 않겠는가 보고 콜마. 있습니다. 네네. 예, 저도 듣다 보니까 중국발 모멘텀은 저는 이제 탑다운에서 보면은 한 3분기에는 들어올 것 같아요. 2분기에는 최근에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네네. 소비가 엉망이 됐거든요. 네네. 그리고 바로 또 전향적으로 확 뭐 락다운 해제시켜서 소비하라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렇죠. 오늘 나온 중국 지표도 뭐 고정자산 투자나 이런 것들 투자에 관련된 지표가 좋아졌던 게 또 이제 어쨌든 경기를 조금은 부스트업 시켜놓기 위해서 투자를 먼저 올려놓고 그리고 조금씩 3분기에는 소비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딸콩들이 와서 좀 사가는 모멘텀이 네네. 한 여름부터는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네.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콜마나 코스맥스처럼 일단 뭐 OEM이나 제조업체들이 가고 그리고 또 브랜드 가지 않겠냐. 네. 저도 좀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오셨는데 이제, 예, 구도적인 부분은 이제 그러하죠. 네. 근데 또 우리가 변수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좀 첨언을 드리면 네. 중국과 미국이 11년 만에 금리가 역전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중국 그러니까 정부가 잘한 거는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 날 지지율 인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이제 시장에 통화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네, 맞아요. 여기서 금리 인하도 기대를 하는 시장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리 차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중국은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네. 근데 지금 봉쇄령 때문에 금리 인하도 필요하다라는 뭐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에 있는 미국 달러 자산들이 급격하게 미국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동이 시작이 된다라면 아무리 중국 모멘텀 뭐 리오프닝 관련 이슈가 있더라도 주가 탄력도 면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네.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만 따지면 반도체를 사야 되는 게 맞는데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매수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안 네. 해주는 건지 못 해주는 건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변수를 안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를 바로 뭐 합 결론을 한번 내려주시죠. 네, 한번 내려볼까요? 네. 네. 합은 매저님께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화장품에 대해서. 화장품은 정이다. 계속 간다. 그러나 선별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타이트하게 보는 만큼 리스크 관리도 타이트하게 해 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사료주인데 오늘 네. 저희 이제 시청자분이 댓글을 재미있게 올려주셔서 네. 소개를 한번 드려보면 네. 인간들이 803 갓바이님이신 것 같아요. 803 갓바이. 네. 대구 분이신가? 아무튼 인간들이 사료 먹고 산락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료도 먹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사료가 있어야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제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료주가 오늘 가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아까 오프닝 때 얘기 드렸거든요. 푸틴플레이션. 푸틴발 인플레이션. 맞습니다. 네. 푸틴플레이션으로 네. 인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사료주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나? 저는 사실 먼저 대본을 받아봤기 때문에 어떤 예. 결과가 나올지는 알겠지만 한번 네. 동시에 한번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 안 보이고 이게 이쪽으로 아니 반대로 예. 네. 반대입니다. 네. 일단 그러면 저는 이제 탑다운 접근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도 원자재 담당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네. 곡물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가 했더니 그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하고 벨라루스가 전 세계 질소, 인산, 칼륨계의 비료의 30%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중요한 게 네. 비료와 사료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지금은 그래서, 비료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저희들이 어떤 네. 거냐면 딱 사료주라고 해서 사료주만 얘기하는 건 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료주도 마찬가지긴 한데 네. 근데 사료주들이 조금 작고 너무 네. 테마성이 많기 네. 때문에 네. 조심은 해야 되는 그렇죠. 거 맞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본격적인 수확 처리 8, 9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 전까지는 이 비료 가격으로 인한 곡물 가격이 잘 안 떨어질 것이다. 네네. 그러면
이런 비료, 사료 아니면 농기계, 농업과 관련된 테마는 아, 그 최소한 분기까지는 더 갈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에서 네. 정을 들은 거예요. 그럼 본부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도 그 의견에 기본적으로 네. 동의를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못을 박고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건 미 연준입니다. 그렇죠. 그게 5월 4일이에요. 시장에 어느 정도 소스는 나와 있죠. 그렇죠. 빅스텝으로 갈 거다. 그럼 빅스텝 결과 나와서 인플레가 잡힌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사료 곡물주들은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선반영을 먼저 하면서. 그렇죠. 이미 왜냐면 미래의 가치를 다 땡겨다가 주가에 투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자재 가격에.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사료를 먹고 사는 동물. 예. 동물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오늘 뭐 마니코라든가 뭐 또 돼지 관련 사료주들 그 사료를 먹고 자라는 동물들 가격이 오늘부터 움직임이 나왔는데 네. 중요한 건 인플레가 잡히지 않으면 저는 빅스텝의 횟수를 더 가중할 거다 연준이 더 그렇게 강하다, 되면은 그렇죠. 먼저 선반영됐던 그 인플레는 잡히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뭐 이런 좀 여담이지만 미국은 총기 휴대가 가능한 그런 나라죠. 국가이기 때문에 이 바이든에 대한 등 돌리기가 지금 엄청 심하다는 그 뉴스를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아, 왜 그런 거죠?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가장 유가도 비싸고 인플레 네, 때문에 네. 어떻게든 잡아야지 네. 11월 중간 선거 때 바이든이 그렇죠. 유리한 네. 지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적으로 어떻게든 인플레를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네네.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네. 사료주가 아닌 대안주로서 혹시 네. 생각나는 네. 거 있었을까요? 대안주는 저는 방위산업주. 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는 존재를 할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러시아 푸틴이 또 앨런 머스크가 좀 저는 좀 뭐 이런 말 할지 모르겠지만 네. 좀 주둥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또 스타링크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지 자기 네. 입을 트위터로 대선하려고 인수하려고 그런 거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생각하고 네. 하여튼 자꾸 대립각을 네. 네. 푸틴하고 세우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그렇죠. 푸틴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미국이 지금 일론 머스크 통해가지고 우리랑 지금 대결 구도로 가는 거야? 스타링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가가지고 러시아의 전함을 좀 격추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대립각이 나오면서 우주 항공 전쟁을 선포합니다. 예. 푸틴이. 그러면서 사실은 러시아나 미국 같은 경우에 타 국가가 무기 개발하거나 하면은 제재를 가했는데 예. 이번에 러시아 사태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명분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방어를 해야 돼. 우리도 그렇죠. 무기 개발해야 돼. 하니까 이 틈을 타서 전방위적으로 방위산업의 투자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 우리나라도 많은 미사일 또 전차 등등 방위산업의 개발이 박차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주를 따왔고 더 실적이 또 뒷받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는 아마도 올해 연말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좀 무서운 부분은 중국 국영 석유 기업이 예. 미국 본토에서 철수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러시아 자산을 동계해버렸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네. 계속해서 미 재무부에서 중국에 경고를 줬어요. 너네 러시아처럼 이렇게 하면 똑같이 자산 동결할 거야. 그럴 바에 그럼 우리 빠질게. 를 선언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뉴스 검색해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분쟁, 국가 간 분쟁이 더 극대화되고 이건 이제 세계화가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분열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각국의 방위산업이 커지고 있고 또 8월 달에 우리나라 자체 KPLO라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여기서도 앨런 머스크가 등장하죠.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 우리나라 인공위성을 태워서 달 탐사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한국항공 우주라든가 LG 넥슨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봐줄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이 주가는 올라왔지만 예, 주가 전고점 돌파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말씀 덧붙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네네. 올라가는 거를 끌어내리는 정책적인 힘보다는 사료주 올라가면 끌어내려야 되니까 네네. 계속적으로 정책이 쏠릴 수 있는 방위 쪽으로 가자. 사료 얘기하다가 방위로 오긴 했는데 네네. 어쨌든 뒤에서 계속 밀어주는 쪽으로 가자라고 네. 저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사료주와 관련된 결론 합 이끌어내시죠. 네. 사료주요? 네. 네. 사료주는 반대입니다. 네. 반이고 우리 접근하지 말자. 네. 네. 우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마트에 가서 콩나물과 두부를 사거들랑 풀무원을 사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무원 제품을 사라 이거예요. 네. 그러면 사료주보다는 네. 앞으로 소비 섹터 네. 물가 인상이 반영될 수 있는 풀무원 제품이 낫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사료주까지 정리해봤고요. 세 번째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추진이 되다 보니까 네. 오랜 숙원인 원격 의료주들이 조금은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지금 담아도 될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 텐데요. 이것도 네. 저희가 하나, 둘, 셋을 통해서 한번 네. 의견을 이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깐만. 제가 반대, 둘 다 반대인가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구나. 네. 왜요? 놀라셨습니다. 아니, 이게, 원격 네? 의료주가 간단하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원고상에 지금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세모하면 안 되냐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들으시죠?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듣겠습니다. 이렇게.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원격으로 뭐 비대면 진료가 법제가 좀 안 돼 있죠. 그렇죠.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의견까지는 아니고 의협에서 엄청난 맞습니다. 예, 좀 진통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변동성이 심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반을 들었어요. 애널리스트 분이 네. 역시 그 맥점을 정확하게 잡고 계세요. 제가 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기득권 카르텔은 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처방전 없이 또 안 되는 거고 안 되죠. 처방전은 병원을 직접 방문을 그렇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시스템을 굳이 구태여 지금까지 유지할 필요는 그렇죠. 없는데 그렇죠. 예. 지금 벌써 제재 들어오죠.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조사를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한 투자 테마를 해보면 맞습니다. 원격 진료 왜냐하면 지금은 치료에서 예방과 진단으로 가고 있는 게 글로벌 의료계의 시스템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의 어떤 헬스케어 장비나 관련되어 있는 투자 테마들이 뭐 엄청 뭐 하나의 섹터까지 커져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에는 법제화가 안 돼 있고 뭐 표심이죠 당연히 표에 대한 향방 때문에. 네. 절대 되겠냐라는 의구심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제 약간 격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생태계는 만들어 간다면 제 입장에서는 그냥 의료 플랫폼에서 필요한 생태계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뭔가 플랫폼화 될 수 있는 기업에 좀 투자하다가 모멘텀이 생기면 조금 더 주가가 부양되는 효과를 누리는 건 어떨까 정도로 후퇴했는데 아무래도 법제까지는 너무 진통이 예상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대략 2,800만 명이 원격 의료 체계 시스템을 이용해서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헬스케어 의료주 섹터들이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오늘 같은 날 단순 테마성으로 우리 국내 주식들은 움직였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해서도 안 되고 따라붙는 매매는 더더욱이 안 된다. 다만 제가 좀 지금 메타버스 이슈를 통해서 의료 쪽을 보게 된다면 로봇 수술 의료기에 대한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어떤 장비를 착용해서 복강경 수술을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기계를 통해서 사람이 직접 조작을 합니다. 이제 이걸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컨트롤 하려면 AR, VR 기기가 접목이 돼야 되고요. 헬스케어 의료 진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가 접목이 된다라면 뭐 되면 좋겠지만 앞서서 우리 애널리스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산업적으로 잘, 그러니까 인류가 진일보하기 위함만 신경 쓴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인데 어떤 기득권적인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는다면 정말 무궁무진한 발전이 가능한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결론을 내주시긴 했지만 네. 세 번째 이슈에 대해서는 합을 한번 이끌어내볼까요? 네. 뭐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세 번째 이슈요? 네. 반대다. 네. 다만 메타버스 쪽을 참 보자. 오히려 메타버스 쪽. 그렇죠. 메타버스는 연결되는 쪽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의료 쪽도 연결될 수 있지만 뭐 일반적인 실상에 그렇죠. 전부 다 연결되죠. 모두 연결되죠. 네. 다만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성장주가 말이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 말에 어떤 반대를 표출할 만한 실적을 내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류가 지금 다음번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제2의 성장기를 메타버스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페이스북이 먼저 메타로 이름을 사명을 변경할 정도로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올인 시기에는 2년 정도는 좀 이렇게 등락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하는 기간 그렇죠. 동안. 그래서 분위기를 만들고 이끌고 가면
글로벌 트렌드는 따라간다라고 저는 봅니다. 테슬라도 원래 망한다 소리도 있었는데 지금 그 트렌드를 이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료기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장품은 정정이 나왔고 사료에서는 얘기하다 보니까 방위산업이 나왔고요. 네. 원격 의료주는 오히려 메타버스 보자라는 결론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요 이슈를 결론을 내봤고요. 필승 종목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오늘장 필승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델타 항공의 CEO가 함박 웃음을 짓더라고요. 인터뷰를 워낙 하는데. 쉽게 나왔죠, 실제. 네. 그래서 우리도 아시안 항공을 좀 봐야 된다. 아시아나요? 네네. 대한항공도 아니고? 대한항공은 조금 식상하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시안 항공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네. 비행기 디자인부터 어떤 외모 비하가 될 수 있는데. 아, 크게 변할 수 있다. 우리 또 스튜디오스 분들이 조금 더 괜찮다. 아시안 항공 분들이 뭐 이런 말씀.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포인트는 네.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안 항공을 그 합병 조건부 승인이 정부에서 2월 달인가요? 한번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조건부 승인이 났다라는 건 반대로 긍정적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델타 항공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내 저가형 비행사들 말고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은 작년 오히려 실적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호실적이 연결지어서 1분기 실적까지 더 호실적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극성수기인 여름을 앞두고서 좀 엔데믹 분위기와 함께 실적이 더 호전될 것이다라는 저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좀 브레이크를 예. 제가 걸고 봤던 부분이 뭐냐면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항공주가 될까 했는데 네. 델타 항공의 내용도 스토리를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델타 항공 CEO가 유류가 가격이 이만큼 올라서 이걸 그대로 티켓값에 접목을 했다 우리는. 그랬는데 오히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티켓을 선택해줬다. 그래서 한박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익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복 심리라는 단어를 저는 싫어하는데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선택이 저는 분명히 이런 쪽으로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재택근무가 해제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재택근무가 해제되니까 가장 발빠르게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이 화장품, 구두, 의류였어요. 내 몸을 표현할 수 있는. 여성분들 제가 또 설문조사 해보면 김밥을 하나 먹더라도 그 돈을 아껴서 의류를 산다던가 구두를 산다거나 이렇게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합리적 소비로 인해서 저는 항공주 티켓을 충분히 여름에 성수기에 구매할 것이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리오프닝 아시아나 항공 가격 라인까지만 제시해 주실까요? 네, 철저하게 분할 매수 저는 관점 말씀드리고 싶고 네. 오늘 가격에서부터 21,000원 라인까지 저는 분할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 된다라면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6,000원, 손절가는 20,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승 종목, 필승 종목까지 봤고요. 승리의 정반합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